두 달 조금 넘은. 그러니까. 두 달밖에 안 됐어? 무전히 돌아다닐 뿐? 그렇죠. 제대로. 은광이 왔을 때랑 또 느낌이 완전 다르네. 은광이랑 같이 훈련소를 가서. 그래, 은광이. 제 얘기 하더라고요, 은광이. 야, 근데 이게 좀 느낌이 좀 다르다. 왜? 그러니까 왜냐면 예전에 두준이가 데뷔하기 전에 용만이 형이랑 같이 전 세계를 우물 파러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렇죠. 우물 파는 어디 있었어? 예. 담비에 있었어. 너는 깨끗한 물이 필요하십니까? 아니 저는 용만이 형이 진짜 저는 은인이에요 저는 은인이에요 저는 형돈이 형도 그렇고 형돈이 형도 그렇고 아, 진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니 알지도 못 데뷔도 안 했었던 그 시점이어서 비슷한 데뷔 모를 때 우리가 잘 아니 근데 나는 두준이가 옛날에 난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거 난 기억난다 거기 아프리카 딱 갔는데 그 그 흑인 소년들이 막 축구를 하고 있는 거야. 아, 한 30명이 그 골대도 나무 골대를 이상하게 만들고 막 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약간 나가지고 얘하고 야 나도 우리 축구 좀 같이 해도 되는데 축구를 거기서 애들이 하고 하는데 아 나는 놀랬어. 30명 중에 한 20명이 얘를 쫓아다니면서 공을 뺐는데 못 뺏어요. 그리고 막 깔깔깔거리고 막 웃는데 내 옆에서 딱 보면서 야 쟤는 직업 선택을 잘못했다. 축구를 사야 된다. 아니, 쟤는, 아니 쟤는 선교사를 해야 된다. 쟤는 선교사를 해야 된다. 얘는 정이 넘치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축구 선수 출신이고 그렇지 그렇지 대단한 좋아해 좋아하죠. 좋아하더라고. 야, 두 달 동안에 그 와가지고 야 이거 군대에서 이거 못하는데 어? 아 이거 누리네 이런 것들 많지. 너무 많죠. 음식 음식이 너무 컸고 뭐 새로운 음식이 있었어? 새로운 음식이라기보다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게 그렇지. 아, 맞아, 정말 맞아. 너무나 그래. 근데 그게 큰 행복이야. 갑자기 치킨 먹고 싶은데 하면 먹을 수 있는 맞아요. 그게 너무 누웠다가 그렇지. 제대하고 바로 뭐 먹었어? 바로는 이제 규카츠. 아, 규카츠 터미널에 이제 그 동생이랑 같이 나왔는데 동생 이제 밥 먹이고 보내주고 싶어서 봤는데 막 찾아보니까 되게 유명하다는 거예요 규카츠가. 그래서 가서 먹었는데 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의상에 그 기름진 게 그렇게 땡겨요. 맞아요. 나는 제대하자마자 그 제일 먼저 짜장면 먹었거든요. 나도 짜장면 먹었어. 네. 짜장면이야 제일 생각. 그러니까 그 뭐 기름진 게 엄청 땡겨. 넌 제대하자마자 뭐 먹었냐? 집에 갔는데 뭐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그냥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집에 갔어. 집에 가서 그냥 집밥 먹는 게 더 생각이 났지 오히려. 근데 그런 거 있을 텐데 아마 그 같은 동료들에도 야 윤두준 하면서 이렇게 본대든지 자꾸 아니 밥 먹을 때 좀 엄청 쳐다보더라고요 처음에 신기하니까 그 드라마처럼 잘 먹나 뭐 이런 거 드라마처럼 잘 먹나 뭐 이런 거 심지어 제가 그 드라마를 찍다가 바로 맞아. 2. 3. 3였는데. 그래서 갑자기 들어가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이제 경황이 없고 입맛도 없고 너무 우울해서 되게 깨작깨작 됐나봐요. 저도 모르게. 많은 실망을 했다고. 에이, 드라마는 드라마네. 아, 그래. 근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좀 적응도 하고 편해지다 보니까. 다 맛있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 그 군대에서 유행하는 레시피가 계속 바뀌잖아요. 군대리아 같은. 군대리아. 요즘 어떻게 이렇게 레시피 진짜 궁금하다. 요즘 군대리아는 저는 그렇게 먹었어요. 원래 있던 레시피인데 그냥 이제 빵이랑 요새 이제 시리얼도 같이 나오거든요. 예, 시리얼이랑 우유랑 빵 다 찢어서 넣고 딸기잼 뿌려서 먹으면 저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시리얼이 나와? 시리얼이 이제 조금씩 나와서 제가 또 시리얼을 좋아하다 보니까 시리얼을 많이 먹고 싶은데. 정량 배식이다 보니까 군대에서는 근데 빵을 거기다 찢어서 이제 넣으면은 아 양을 많이 해서 네. 거기에 딸기잼을 뿌려? 예 우유에 적셔서 또 먹으면은 저는 그게 너무 맛있어서 진짜 빵식 나오는 날에는 진짜 요즘 다양하구나 네, 진짜 많이 먹었었던 거 형 때는 돼지죽이었나요? 형 때는 돼지죽이었나요? 아유 나 우리 때는 해군이었잖아 나 해군은 늘 국이 똑같아 어떤 국? 미역국
아. 또 미역국이야. 미역국 하도 먹어서. 닭 미역국, 그냥 미역국, 소고기 미역국, 기 미역국. 그냥 교대로 그냥. 와. 해군이야, 해군. 여러 가지 근데 지금 보니까 시리얼 나오고 막 맞아요. 그리고 그래. PX에서 냉동 피자 같은 거 이제 파니까 냉동 피자를 다 돌리고 그 과자 한 봉지를 사서 막 이렇게 잘게 부숴요. 가루처럼. 그다음에 그 피자 위에 이렇게 뿌려서 과자를. 먹더라고요. 근데 먹어봤는데 너무 바삭하고 피자가 너무 맛있었어요. 약간 크리스피한 그게. 예, 맞아요. 그래서 그 과자 종류에 따라 피자 맛이 바뀌니까 굉장히 또 질리지도 않고. 토핑이네. 토핑을 이렇게 토핑을 선택하는 기분이 네. 들겠네. 어. 굉장히 또 애용하는 그런 음식이었죠. 근데 그 군인분들이 제일 먹고 싶어 하는 게 그래도 치킨이래요. 치킨? 근데 그냥 치킨, 왜냐면 치킨도 배달시켜서 막 뜨끈뜨끈한 거 있잖아. 바로 거. 먹는 거. 야,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할게. 진짜 사실 너무 좋아하는 동생인데. 나온 기념으로 내가 형이 치킨 한번 쏠게. 감사합니다. 치킨 한번 쏘는데 그냥 준다. 그냥은 안 돼. 아, 그래. 이거 문제 맞추면은. 아, 문제 맞추면. 진짜? 한 문제라도 맞추면. 한 문제라도 맞추면. 예전에 민경이가 문제 맞춰서 짜장면 먹었잖아. 그렇죠. 그것처럼. 그렇지, 그렇지. 첫 번째 문제 맞추면서 먹으면서 가자. 너무 좋죠. 그럼 되겠다. 그건 좋다, 야. 아무튼 맞추는 동시에 형이 바로 준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치킨 좋아하지? 치킨 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 그럼 치킨이죠. 아니 지금 뭐 제보들이 막 들어오는데? 책 좀 읽었나 봐. 군대에서? 아 군대 갑자기요? 아하. 아, 군대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할 게 너무 없으니까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몇 권 정도 읽었어요? 거의 100권 가까이 읽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100권? 그럼 제 읽었던 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제목이나 문구 뭐 이런 거? 저는 그거 시리즈 되게 알아두면 쓸데없는 뭐 잡학생식 그거 시리즈가 한 3권, 2권 정도 있었는데 우리 프로그램 딱 어울린다. 딱이네.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오늘 두준이가 맹활 하겠는데? 치킨부터 먹고 시작하겠네. 근데 책 읽으면 다 기억이 나세요? 전 싹 사라졌어요. 야, 너 갑자기 불안한 마음. 아니. 제대로 다 사라졌어? 책을 읽었던 시간이 너한테 녹아있지. 그쵸.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지. 내용도 다 녹아가지고 지금 머릿속에서. 녹아서 배출되니? 본능적으로 한번 제가 아니야 녹아 있을 거야. 기대가 있을 거야. 이게 떡 녹아가 그래 그래 어쨌든 한번 가보자.